센스쟁이 다육도하기 사장님, 저는 이 흙으로 다육이 분갈이를 하는데요. 이제 분갈이를 필요해서 흙을 시켰더니 원 플러스 원을 주셨어요. 이 은혜를 어찌다 갚아야 합니까? 감사합니다. 미리클 정원님 영상에서 싹스러움이 아주 잘 큰다고 꽃이 활짝 폈다고 해서요. 제가 자랑만 하지 말고 저도 좀 주세요. 키워보고 싶어요. 했더니 이 추운 날 마지막 날 택배로 슝 저희 집에 보내셨네요. 뭐 완전히 포장도 뭐 대박이십니다. 꽃집 사장님 같으셔요. 미리클 정원님 영상에서 싹스러움이 아주 잘 큰다고 꽃이 활짝 폈다고 해서요. 제가 자랑만 하지 말고 저도 좀 주세요. 키워보고 싶어요. 했더니 이 추운 날 마지막 날 택배로 슝 저희 집에 보내셨네요. 뭐 완전히 포장도 뭐 대박이십니다. 꽃집 사장님 같으셔요. 안녕하세요. 마리맘 주책 바가지 오늘도 또 인사드려요. 아,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인데요. 아유, 진짜 2022년에는 저는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마무리는 너무나 너무나 행복하게 끝나가네요.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조금 있고 햇님이 들랑달랑 하는 그런 날이네요. 여기가 방인데요. 아주 네 개로 한번 곤욕을 치르고 나더니 조금 쫄보가 됐어요. 여기 안 쓰는 중간방을 제가 식물방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. 보세요. 보세요. 네. 조금 추위에 약한 애들 여기 다 이렇게 넣어놨거든요. 막 추우니까 베란다가 다육이 때문에 문을 열어놓으니까 꽃들이 꽃을 안 피고 있는 거예요. 개발 선인장도 이런 식으로 꽃을 머금고 있는데 잘안 피고 이래가지고 이리 데려왔고요. 겨 페추니아도 이렇게 꽃대가 머무른 상태에서 다 말라버렸어요. 추워서 피지 못하고. 그래서 지금 실내로 넣어놨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해가 반짝 뜨는 날은 또 이렇게 해가 잘 들어와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이제 뭐가 여기 있냐면요. 주위 밖에 있던 애들이, 베란다에 있던 애들을 이쪽으로 데려온 이유는 또 거기에서 햇빛을 봐야 되는 다육이들은 거기다가 또 놨고요. 그래서 이리 쫓겨난 애들이에요, 사실은. 그리고 이제 여기다 다 넣어놓지는 못했어요. 자리 있는 대로 베란다 안쪽으로 넣어놓은 다육이들이 많고. 이거 보세요. 다육 밥상을 차렸답니다. 새로운 신생 우리 집 입학생들이에요. 여기 너무 예쁘죠? 일단은 가져와서 화분 어풍 애들 씻어가지고 이렇게 식재를 다 했답니다. 그리고 또 여기도 있어요. 여기도 있고 베란다에도 또 있어요. 너무너무 예쁜 애들. 이러한 날들이 있어서 또 웃게 됩니다. 아유, 정말. 근데 여기에 있는 애들은 제가 이 방울복랑금 빼놓고는요, 거의 안 키워본 애들이에요. 그래서 조금 여기에서 좀 달고 집에서 좀 뭔가 좀 안정을 찾고, 여기를 온도 아예 방구를 꺼놨으니까 시원하고 햇빛은 거의 하루 종일 들어요. 이게 남양 쪽이라서. 여기에서 이제 한 겨울 동안 있다 보면 뿌리도 더 안착하고 흔들리지 않을 때 이제 조심조심 봄에 옥상으로 온실 속으로 이제 데리고 갈 애들입니다. 사실은 막 화분이 큰게 없어가지고 저 쪼꼬미들을 위주로 많이 키워가지고 그렇게 막 화분이 좀 작은 듯 싶어요. 근데 그건 또 내년 봄에 또 새로 하면 될것 같고요. 아이고,
예쁘죠? 이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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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지널 이 사랑초도요, 그렇게나 안 살더니 여기 갔다 놓으니까 사네요. 이 온도가 지금 불을 안 떼도 21도예요, 방이. 그리고 문도 열어놨는데 온도가 안 떨어지네요, 실내 온도가. 해가 있어서 그런지. 요 아이도 제가 처음 보는 아이입니다. 너무 예쁘죠?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. 어딨냐? 아유, 이름표를 뒤에 꽂아놨나 봐요. 건들기 무서워요. 흔들리면 안 되니까. 이제 식재해 놔가지고. 아이고. 여기는 베란다인데요. 요 아이들 또 이제 어젯밤에 제가 밤늦은 시간까지 식재를 다 끝냈답니다. 보세요, 희한한 게참 알듯한데 다른 아이들이에요. 알듯한데 정말 올해 나한테 왜 이래요 하고 울었던 그 마린 맘은 어디로 갔을까요? 좋아서 이렇게 미치고 있네요. 이렇게 웃고 있다니 웃는 게 너무 좋아. 웃는 게 너무 좋아. 아, 제가 이렇게 오래 키운 애들은 아니지만, 그래도 보세요. 부자예요, 부자. 뭐, 보낸 애들에 비하면 어디로 갔나, 이러지만, 그래도 이렇게 또 새로운 애들이 제 옆에 이렇게 있어줘서, 저는 완전 부자가 되었답니다. 아, 그래서 행복해요 소리가 막 나와요. 그렇죠. 웃겨요, 사람은 이렇게 감사합니다. 여기에는 천장에 매달아 놓는, 여기는 거의 다 제라늄들이에요. 소품 제라늄. 공간이 협소해서 큰 것들은 못 키우고요. 삽목 제라들을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는데, 꽃도 피고, 저 안에도 꽃 피고, 막 이러고 있어요. 저희들은 꽃을 보면서 꽃으로 힐링하는 이런 사람들은요, 꽃이 없으면 안 돼요. 꽃 보면서 멍 때리기도 하고요. 꽃 보면서, 꽃하고 얘기도 해요. 웃기죠? 꽃하고 얘기한다 하면. 그렇지만, 그 시간에 진짜 행복해요. 삶의 질이 달라지는 그런 시간. 누가 뭐래요? 꽃하고 얘기한다는데, 그쵸? 이 좁은 한평 베란다에 이렇게 많은 애들이 빼곡히 발 디딜 틈이 없이 이렇게 차 있답니다. 꼭대기까지요. 처음에 많은 애들이 가고, 제가 예쁘게 물들였던 그런 애들도 다 가버리고, 가서 볼 때마다 색깔이 너무 우습게 변해가고, 이렇게 이쁘게 물들였던 아이들은 다 온데간데 없어서 진짜 보기 싫더라고요. 시간이 지나면 돌아온다는데, 그 시간이 언제일지. 근데 또 여기 지역이 워낙 추운 지역이라 가지고, 냉해를 입었어도 그냥 보통 입은 게 아니라 심하게 입은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, 아무리 시원한 곳에다 빼놔도, 그게 녹기는커녕, 점점 물러가고 색깔도 이상해지고 주저앉아 있더라고요. 그래도 아직도 조금 더 미련 남은 애들은 계속 보호하고 관찰하고 있답니다. 제가 이런 큰 아이들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. 저 아시죠? 이런 조그만 분들 위주로 많이 좋아했어요. 그냥 이렇게 기본에 있던 애들. 근데 이번에 이렇게 큰 애들을 선물 받아가지고 보세요. 제가 억만장자가 된것 같아요.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해서 죽겠어요. 아유, 이럴 때는 뭐라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노래가 생각이 안 났어. 노래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기 시문으로 덮어놓은 데는 제가 노지 월동을 해보려고 야심차게 준비했다가 겁먹고 후다닥 드려낸대요. 앞에 이렇게
베란 발코니 밖으로 그리대를 세개 해놨는데요. 다 텅텅 비어 있어요, 지금은. 진짜 여기 제가 겨우 요 빨간 의자에 앉아서 겨우 분갈이 할 정도의 공간이에요. 이 공간에서 분갈이 하면서 여기에서 머리통도 부딪히고요. 막 머리에 혹도 나고 이랬어요. 근데 이번에 또 새로 안 거는요. 이 촛불이 그렇게 여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줄 정말 몰랐어요. 이 불을 밝혀주는 것만 알았는데, 진짜 요걸로도 이 온도가 올라간다는 걸왜 이제 알았을까요? 멍청한 마리 맘입니다.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게 맞는 말 같아요. 아직도 배우고 할게 많은, 아유, 마리맘입니다.